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상당히 오늘 지수가 뭐안 된다 어쩐다 그러시면서 여러분들 좀 올랐죠? 예, 올랐습니다. 뭐 미중 무역 전쟁의 촉발화. 그래서 뭐 미국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2차 전쟁을 간다. 그래서 맨날 뉴스에나 이런 것을 보면 전문가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는 지금 현금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현금 확보가 맞는 건가요? 참으로 안타깝죠. 오늘 24포인트로 올랐고요. 지난번에 떨어진 거다 복구해 버렸죠. 코스닥은 신고가를 냈습니다. 그죠? 신고가를 냈습니다. 상당히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미국이 뭐 선동과 거짓 정보 유출이다. 중국은 코로나 책임론 근거 없다. 이렇게 해서 제2의 또 뭐 2차 전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금을 확보해야 된다. 시장은 끝났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뉴스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중국 기업의 상장 폐기 법안을 가능성을 이제 그래서 9월 말까지인가요? 어떻게 이걸 해서 120일 주는 건가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많이 문적이 격화될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 중국 기업의 상장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데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지금은 개인들이 시장을 이끌었기 때문에 대형주 비켜라. 중소형주가 간다. 중소형주 장세다.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잖아요. 좋은 기업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 주식 격언은 뭐 5월에 팔고 사고 나가 주식을 팔고 나가라고 그랬는데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5월에 주식 팔아야 되나요? 예. 그러면서 우리 위원들이 외국인들 이번에 속수무책이었고 역시 기관들도 이번에 돈을 많이 못 벌었습니다. 그럼 개인들은 돈을 많이 벌었냐? 시장을 이끌었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개인들도 많이 못 벌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겼냐? 저 개인들이 사는 주식 속에 전부 다 상당히 어려운 주식을 사고 있어요. 업황이 가지 못하는 금융주라든지 철강주라든지 삼성전자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를 산다든지 이랬기 때문에 은행주 세 개, 뭐 그다음에 이렇기 때문에 돈들을 못 벌었습니다. 시장만 살려놨을 뿐이지. 그럼 우리 유리원들은 어떻게 됐느냐? 그죠? 유리원들의 계좌를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건 이제 지난번에 한 것인데 계좌만 제가 일단 이번에 또 목요일 날 무료 방송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참 이렇게 투자를 받아서는 상당히 어렵죠, 그죠? 그런데 이번에 오늘도 계좌 수익을 올린 걸 보면 유리원들이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수익이 이렇게 쫙 나서 100% 넘는 계좌들.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그죠? 어떻게 했어요? 이그 얼마요? 지금 790만 원 벌고 있고요. 여기도 역시 뭐 사서 이렇게 수익을 많이 벌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다 올리신 분들인데요. 잘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오늘도 역시 우리 전부 다 우리 위원들이 전문가님 오늘 너무 신났어요.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주도주로 간다. 사이버 결제가 주도주 가는 거죠. 주도주를 여러분이 사야 큰 수익이 나는 건데요. 사이버 결제가 역시 신고가를 또 다시 가기 위해서 조정을 이후에 강력한 상승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주도주 가는 것이 에코프로 BM이 그죠? 이게 뭐예요? 엄청나게 나갔죠. 그죠?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주도주 간다. 전기차의 대장은 에코프로비엠 양극재가 배터리의 가장 비싼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다. 계속해서 우리는 여기서도 사주고 여기서도 사주고 여기서도 사주고 여기서도 사주고 여기서도 사 계속 사줬습니다. 엄청나게 나갔죠. 그게 박스권에서 넘어갈 때또 샀기 때문에 우리 유리원들이 수익이 많이 난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거로만 끝난 게 오늘 또 한국전자인지 전문가님 나100% 넘었어요. 아, 한국 전자 인증 100% 넘었습니다. 다안 간다고 다 팔아버리고 떨어뜨렸는데 강하게 오늘 14%가 넘게 올라가면서 또 수익을 크게 줘서 정관님 수익이 100% 넘었습니다. 아, 좋아요. 그랬더니 엄청 오늘은 밥안 먹어도 배불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갔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투자예요. 그동안에 뭐안 간다고 그러는 시젠 역시도 진단 키트가 또 나가면서 끝난 거 아니다. 이렇게 오늘은 뭐 역시 비메모리 반도체가 오늘 핵심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아까 이렇게 사이버 결제라든지 그다음에
한국 전자인 다 비대면 관련 종목들이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 가장 멋진 종목도 또 하이텍이라는 종목인데요. 동부 하이텍. 그죠?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폭발을 해버렸죠. 자, 우리 의원이 여기서부터 제가 이제 추천을 계속 나갔던 건데요. 안타깝죠? 이게 떨어지니까. 어느 여기까지 이렇게 할때 요거 올라가서 투자자들은 거의 이제 매수 추천 나가면 요거 올라가면 다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갖고 가줘야 되는데,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가다가 잘라요. 떨어진다고요. 좋은 종목을요. 아니, 무슨 일 있나요? 아무 일도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바닥에서 가는 거니까 또 사야 되거든요. 그죠? 또 사야 되고 또 사야 되고 그러는데 안 사다가 이제 넘어가도 박스권 넘어가니까 사라 그러다 안 사. 어디 가서 사? 여기 가서 샀어요. 제 유료원도 여기가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팍 떨어지니까 전문가님 추가 매수할까요? 이제 제 방에서 오래돼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알잖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하세요. 이번에 어제 40몇 퍼센트라고 그러는데 45% 수익 났다고 그랬는데 오늘 17%가 나갔으니까 얼마예요? 벌써 63% 이상이 났죠. 이런 게 수익이 커지는 거예요. 추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주식수는 늘어났고 수익은 커진다. 이런 것을 여러분이 보면서 아, 종목이 참 엄청 나가는구나. 그죠? 여러분의 수익을 키거든요. 뭐 비트컴퓨터 이런 것도 한다150%막 그죠? 예, 엄청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자인증 역시 100% 나갔습니다. 전문가님.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좋죠. 저는 진짜 저 역시도 우리 유료원들 덕분에 안 먹어도 배부를 정도로 오늘은 유료원들이 굉장히 수익 난 사람들이. 자, 그러면 제가 그랬습니다. 안 먹어도 배부른 사람 한번 1번 눌러보세요. 그냥 쭉 누르는데, 아유, 저는 굉장히 기분이 오늘 엄청 좋았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우리 유료원들이 수익이 나면서 커지니까, 템플턴 전문가로서는 그죠? 괜히 더 신나는 거죠. 이런 건뭐 엄청났어요. 도전 비전도 오늘 강하게 나가면서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신고가를 또 넘어갔죠. 알테오젠은 마 장난이 아닙니다. 알테오젠은 지금 뭐 거의 600% 가까이 오늘도 또 신고가를 낼 정도로 나갔으니까 2018년 그죠? 11월 JP모건 콘퍼런스에 참여해서 투자해서 지금까지 올라가고 있다. 지금까지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큰 수익을 내는 거죠. 그죠? 예, 이런 것들이 큰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매수해서 가느냐가 중요하고요. 그죠? 예, 어떻게 매수해서 가느냐가 중요하고, 큰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인데, 그런 것을 배웠을 때 여러분의 수익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을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투자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비메모리 반도체가 상당히 많은 거고요. 삼성전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언제냐면 내년 그죠? 삼성전자 비메모리 파운드리 사업을 내년 하반기에 가동을 하겠다. 아직은 좀 여유가 있죠. 가동을 본격적으로 하겠다 그랬어요. 삼성전자 비메모리 파운드리 사업을 하게 되면 5G 통신이라든지 그죠?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비중이 커진 거예요. 파운드리 사업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오늘도 강하게 나간 것이 또 누구죠? 여러분이 이런 것을 머릿속에 들고 여기 어떤 관계가 있는지 투자의 안목이 뭔지 그죠? 이런 것을 볼수 있어야 그죠? 이런 것을 찾아볼 수 있어야 여러분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인공지능, 그 바로 인공지능이 관련된 종목이 한국 전자인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리부터 사고 있었으니까 오늘 강력하게 또 나갔고요. 5G 통신 아직도 가고 있잖아요. 이노 와이어리스, 그죠? 이것은 뭐 상당히 무섭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물인터넷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얘기했죠. 그죠? 뭔 얘기를 했죠? 수직농법과 그죠? 수평농법이요, 원래는. 원래는 수평농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직농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수직농법.
자, 그건 무슨 얘기냐? 수평농법은 이제 평지에다가 농사를 짓는 거죠. 어떤 식으로 뭐 채소를 야채를 재배한다든지 이런 것은 수직농법은 뭐예요? 컨테이너 박스를 만들고 겹겹이 1층, 2층, 3층 이래서 이걸 이제 팜 시스템 또는 팜 시스템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또는 뭐냐면 위에다가는 누굴 누구죠? 그 뭐죠? 그 물고기를 키워서 그저 배설물을 이용해서 야채를 재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효과를 보는, 그래서 수경 재배라면서 효과를 보는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것이 또 뭐냐면 사물 인터넷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물 인터넷을 벌써 언제 추천했지요? 예, 여러분들이 무료 방송, 유튜브 방송에서 제가 알려줬던 것이 이 팜 시스템, 이 수직농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지금 오늘 또 나갔지요. 엄청나게 나갔습니다. 그때 여러분들한테 유튜브에서 알려준 때가 이때입니다. 물론 유료원들은 미리 사서 가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죠? 조정받고 또 샀는데 이게 지금 얼마 나갔어요? 여기서 나갔으니까 상당히 큰 수익을 내는 거죠. 이런 거 여러분 가르쳐 줬는데도 뭐 사보지도 못하고 그죠? 있어서 100%가 넘었죠. 이런 것들이 투자가 무엇인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사서 가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다. 그죠? 엄청난 중요하다. 그래서 어제 효성 ITX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고요. 또 이렇게 해서 종목들이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은 못 사고 자꾸만 뭘 사죠? 자꾸만 예. 차트에 바닥인 종목, 차트에 급등 나간도 바닥 있는 종목을 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큰 수익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 이렇게 꾸준히 가는 종목을 사야만 여러분이 큰 수익을 낸다고 그랬죠. 자,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뭘 들고 가야 될지, 어떻게 들고 가야 될지를 하나하나 알때큰 수익을 낸다. 그렇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사서 얼마나 오랫동안 들고 가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야 큰 수익이 나는데 그렇지 못해서 예, 전부 팔아버리니까, 그죠? 길게 가져가지 못해서 큰 수익을 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야 되냐? 그런 걸 하나하나 배울 때, 그죠? 큰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근데 너무 빨리 팔면 결국 큰 수익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종목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것을 반드시 배워서 올바른 길로 간다면 더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가 그 주식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지, 뭐를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그런 투자 전략을 잘 짜서 이렇게 나갈 때 여러분의 수익을 챙기셔야 됩니다.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죠?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걸 못 들고 가면 결국 큰 수익을 못 내기 때문에 가는 종목, 그 가는 종목이라는 건 뭐예요? 이 기업들이 지금 실적이 개선되면서 더군다나 앞으로 이제 더 많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가져가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 교통에 수익을 많이 못 냈기 때문에 투자 집계를 봐도 그죠?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를 팔았지만 기관이 연기금만 샀지 뭐산 것을. 그런데 외국인이 코스닥을 사면서 주가는 강하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노트를 신고가를 내고요. 그건 끝난 게 아니라 지금 과거를 더듬어 봐도 자, 거래소 같은 경우에 이제 개인들은 꾸준히 샀지만 보시면 그죠? 외국인들은 어떻게 보나 뭐 보시죠. 외국인들은 주구장창 팔았기 때문에 수익을 못 냈습니다. 그죠? 또 금융 투자 역시도 팔았기 때문에 수익을 못 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투신은 뭐 많이 냈나요? 투신도 역시 수익을 잘못 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기금은 그래도 많이 샀기 때문에 연기금은 수익을 많이 냈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흐름을 보고 시장은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데 다안 된다는 얘기 때문에 좋은 종목을 다 수익을 못 냈다.
그죠? 못 내고 있다. 유료원들은 얼마나 수익을 많이 냈느냐? 역시 유료원들은 좋은 종목으로 뭐 어떤 종목이 뭐 많습니다. DNF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면서 전문가님 수익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또 신고가입니다. 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다 돌파하고 나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은 수없이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유료원들은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고요. 여러분이 지금은 주도주가 어디로 간다고요? 주도주는 역시 전기차와 그 다음에 지금 가고 있는 것이 대체적으로 주도주 업종이 지금 누구냐 하면 주도주 업종이요. 일단 제약바이오가 당연히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음식료에서는 삼양식품인데 오늘 삼양식품 쉬었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엔 역시 소프트웨어가 가장 강력한 종목들이고요. 그 다음에 유통주와 제약주,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커지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나가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만 수익이 커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정부 정책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지금 그 뉴딜 정책, 한국판 뉴딜 정책이 어떤 종목에서 효과가 낼지 그걸 여러분이 찾아가면서 좋은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여러분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은 또 신고가 행진을 가고 있으니까요. 그걸 잘 활용해서 자 지금 이제 셀트리온 갈튼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아직 안 나갔죠. 많이 아직 안 나갔습니다. 그래도 어떤 7월 달에 어떤 발표가 나올지는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뭐 우리는 끊임없이 얘만 산 건이 아니라 종근당 바이어도 사갖고 갔는데요. 이렇게 해서 수익을 크게 내고 있습니다. 예, 종근당 바이어도 역시 예, 지금 이제 전고점 돌파하려고 한번 시도를 하는데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종근당 바이어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그냥 이렇게 들고 가면 여러분이 돈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걸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길게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수익을 크게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안타깝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갈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나 이제 제가 무료 방송에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문제가 되는 것이 그린 뉴딜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것이 또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이 자동차도 역시 그린 뉴딜이니까 2차 전지라든지 그다음에 풍력이라든지 연료 전지 이런 데에 당연히 수혜가 받을 기회이기 때문에 그린 뉴딜의 수혜주가 역시 에코프로 BM이 아니겠나. 그죠. 그래서 오늘 강력하게 나갔고요. 전기차들은 전부 다 수혜가 굉장히 오늘은 전기차도 나갔지만 역시 비메모리가 전기차와 관련될 수밖에 없죠. 그것이 예, 더 큰 수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점 커졌다. 그래서 오늘도 비메모리가 전부 다 나갔습니다. 그죠? 전부 다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멀리 가지. 그 다음에 전기차 역시 수혜들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전부 수혜들이 강력하게 나갔죠.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와 그 다음에 전기차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수익을 크게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기에 관련주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있어야 되는데 나는 사질 못했다 그러면 수익이 크지 못해서 쳐다만 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을 사서 더 큰 수익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죠?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가시는 것은 상당히 좋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판단해 보시고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전략. 그래서 언제나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가는 종목이 지금 전기차와 그 다음에 이게 자 뉴 그린하고 풍력발전소도 오늘 나갔나요? 그렇진 않죠. CS 윈드 이런 것들이 넘어가진 않았기 때문에 아직 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지금 그린 뉴딜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린 뉴딜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관심 가져서
조금 사보는 전략은 괜찮고요. 또 하나 이제 팁을 드리면 공매도에 대한 부담감, 신용이 많아도 공매도에 대한 부담감은 9월까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너무 그다음에 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이제 자율자동차에 관련 종목도 역시 강하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심 가져서 매수를 하는 전략, 그러면 뭐 이게 이제 그린 뉴딜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배터리에서는 더 강력하게 나갈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걸 매수해서 가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다 모두 수익 내서 행복한 투자를 하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여러분이 하시면 저에게 콘텐츠 제작해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수익내는 그날까지 템플턴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